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이슈 또 특이할 만한 사항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정원정 차장님은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방금 전에 정태현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이 네온시티 관련해서 사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온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해외 특히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온시티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빈설명 왕세자가 이제 방안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원희룡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 방문해서 어쨌든 수주전에 좀 힘을 싣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 대형 건설사들도 약간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이 네온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 관련된 좀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탑픽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물산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용 부회장이 빈설명 왕세자와 친분을 통해서 어쨌든 이 기술력도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온시티 관련해서 분명히 수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시장이 뭐 소폭이긴 하지만 빠지는 상황에서도 건설주들은 어쨌든 이 네온시티 관련해서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빠질 때마다 이 대형 건설사들은 좀 포트에 좀 담아가신 전략이 좀 아직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네온시티 관련해서 뭐 원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네온시티 관련한 이 테마는 아직까지 좀 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시청자분들도 어쨌든 빠질 때마다 이 전반적인 이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온시티 관련 종목들 어쨌든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주시면서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태현 팀장님은 어떤 이슈,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 컨텐츠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로블록스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였던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서 국내 같은 경우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영상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넷플릭스 실적이 그 비영어권 같은 경우는 우영우 같은 어떤 컨텐츠들이 어쨌든 가입자를 확보하고 실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우영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에스토리 이건 우영우 제작사고요. 그리고 키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복용교사 아는영이란지 구경이를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박은빈의 소속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드라마 독립 제작사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도 사마 네트워크가 이제 4.8%가량 강세고 엘스토리도 현재 0.44%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을 짚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가장 높다고 좀 봐집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로블록스 이슈를 내가지고 강세를 보였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또 시세가 식어버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컨텐츠 관련주도 어제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강도 긴축 영향으로 인했던 성장주였던 영향력 저는 이 부분이 먼저 좀 해소가 돼야 이 IT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컨텐츠를 포함한 이 기술주 미국으로 나스닥 보면 기술주가 될 수 있겠죠. 기술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쪽으로 보게 된다면 컨텐츠라든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쪽이 조금 이제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우영우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뿐만 아니라 2021년도 6월 달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주가를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시장과 동반적인 하락을 진행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그 넷플릭스였던 실적이 잘 나온 부분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강도 긴축 영향에서 시장이 좀 빠르게 벗어나야 그 좀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섹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 확인을 먼저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투자 전략까지 정태근 팀장님이 세워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실지 시청자분들께 힌트 좀 주시죠. 정원정 차장님부터.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자체도 그 23억 정도 적자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상당히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3분기 실적 전망치는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이 같은 분기, 3분기 대비해서는 13% 정도 역성장, 빠지는 실적이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1분기, 2분기, 3분기 자체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영업이익률도 크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연간 실적 역시도 전년, 2021년 대비해서 약 9% 정도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역성장 요인 중에 하나인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해서 그 결실이 이제 올해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4분기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매수할 법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이 사업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통신 장비 부품 사업에서는 에릭슨, 노키아 등으로 어쨌든 이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부품 사업 부분에서도 기존 스마트폰 중심에서 태블릿이나 이제 노트북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사업 부분도 올해보다 내년에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규 사업, 이제 특히 이제 컨테이너 생산 등 관련해서 신규 사업 부분에서도 실적이 더 더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올해보다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약 110% 정도의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실적 전망치와 내년 실적 전망치는 올해보다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긴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최근에 기관 쪽에서 순매수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15,000원 선에서 충분히 매수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라인은 14,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 알려주셨고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오늘 소마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최근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더나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모더나하고요, 그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23억 정도 계약을 하게 되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4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모더나와 계약을 연장을 하고 있고 이 방금 말씀드린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를 이 모더나뿐만 아니라 에드메라 헬스, 존스 홉킨스 의대와 같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염기서열 분석에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데 소위 말하는 그 바이러스 변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염기서열이었던 그 서열이 바뀌게 되면서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변이가 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염기서열이었던 변이 패턴을 먼저 알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염기 분석이었던 그 염기서열이 어찌 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그 유전자였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이 바이러스였던 변이 속도를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기서열 분석 이런 서비스가 앞으로 많이 좀 활성화돼서 바이러스였던 변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최근 소마젠이 어쨌든 모더나와 이런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모더나약 매출 같은 경우도 올해 40억이 넘는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모더나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고객사를 통해서 꾸준히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도 해서 오늘 소마젠을 좀 준비를 했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7,900원에서 8,3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마젠까지 오늘 살펴볼 좋은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